사평장에 갔었어. 낭자가 강남을 왜 간단 말이냐? 나랑 함께 했었다니까? 하루 종일 단둘이. 잠깐 나가주십시오. 낭자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. 내가 왜? 싫은데? 나가주십시오. 싫다니까? 난 낭자가 따라 나오시오. 영영 안 보겠다더니 여긴 왜 왔어?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군. 정말 하루 종일 저 도령과 함께 있었어? 믿지 않을 거면 뭐하러 물어봅니까? 어찌 믿어? 모든 게 거짓말인데.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라도 내게 진실했던 적이 있어? 내가 뒷방도령에게 꼭 진실해야 될 이유가 있어? 없어. 내가 낭자를 믿어줄 이유도 없지.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. 내가 옥도령이랑 같이 있었다는 걸 뒷방도령에게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고. 아주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오. 낭자와 맺어질 수 있는 사내가 아니니까. 왜? 어디 대단한 집안의 자제라서? 뭐 어디 뭐 개성 대부호 뭐 아니면 종친이라도 되나? 개성 대부호면 어쩌고 뭐 종친이면 어쩌게? 뭐 뒷방도령도 병판댁에 장가가서 팔자 고치는 판에 나도 뭐 팔자 고치지 말란 법 있어? 새 옷과 새 신을 신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없었던 일 같소? 불미스러웠던 일은 다 있겠다더니 쪼잔하게. 뭐? 쪼잔해? 그러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장가나 가시오. 아니 지금 여기서 장가이가 왜 나오는데? 그리고 더 이상 뒷방도령도 아니잖소. 내가 누굴 만나든 어디서 뭘 하든 그쪽이 상관할 바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쪽하고 나 이제 갈 길 가자고. 줬어. 그냥 각자 갈 길 갑시다. 뭐 낭자가 강을 건너든 화석대를 만나든 난 더 이상 상관 안 하겠어. 바라던 봐요. 이제 진짜로 영영 볼일 없어.